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로 먼저 보여드렸던 제 손에 한 아트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석젤 요즘 하나씩 다 구비하고 계실 텐데요. 반디 자석젤, 실키젤 세븐디 이용해서 해봤고요.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서도 엄지, 중지에 들어간 마블 하는 법이랑요. 나머지 손가락 컬러링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245G에 컬러링한 컬러예요. 자석젤 중에 그레이, 진한 그레이 컬러고요. 자석젤 사용법 모두 알고 계시듯이 원콧 가볍게 쓸어내려 바른 다음에 사방에서 자석을 갖다 대주면 이렇게 펄감이 살아나죠. 저는 은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펄감을 일부러 죽여봤어요. 자석을 거꾸로 갖다 댄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바탕 컬러에 은은한 시럽 컬러가 남고 펄이 잔잔하게 이렇게 깔린답니다. 예쁘죠? 이 방법으로 원콧 한 개, 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손톱 바디에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팁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은은한 빛깔이 납니다. 이건 번외인데 자석질 하다가 이렇게 망쳐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석으로 다시 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새로 붓을 꺼내서 한번 결을 정리해서 다시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사방에서 자석 한 번씩 갖다 대면 원래 하려고 했던 모든 아트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펄의 함량이 많은 자석질이라 원콧만으로도 반짝반짝 굉장히 예쁜데요. 저처럼 은은하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마블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경이 될 화이트 시럽 컬러를 가볍게 투콧하고 30초 큐어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가려지니 결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바르세요. 큐어가 될 동안 사용할 컬러 젤들 팔레트에 덜어놓을게요. 브라운 컬러 아주 살짝. 블루 컬러는 조금 더 많이. 그 다음은 245G에 컬러링했던 그레이 컬러. 먼저 블루 컬러를 붓에 적셔서 대각선으로 톡톡톡톡 얹어주세요. 꽃잎 그릴 때처럼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 자동으로 진한 곳과 연한 곳이 어우러지게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대로 큐어할게요. 영상이 삭제됐는데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도 한 3군데 정도 툭툭툭 찍어주고 30초 큐어한 상태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미경화가 남는 탑 젤로 오버레이 한번 가볍게 해주고 60초 큐어합니다. 큐티클 라인 쪽에 자글자글하게 파우더를 올릴 거여서 사전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미경화를 닦고 샌딩 작업을 하고 먼지를 알콜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큐티클 라인 쪽에 파우더 올리고 싶은 곳에만 노나이프 탑젤을 예쁘게 발라주세요. 미리 미경화가 남는 탑젤을 바르고 샌딩 작업을 했던 게 이렇게 노나이프 탑젤 바를 때 바른 영역이 표시가 잘 나기도 하고 파우더가 날리더라도 잘 묻지 않고 묻더라도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60초 큐어하고 큐어될 동안 탑젤 팔레트에 살짝 덜어놓을게요. 스펠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 올릴 곳에만 얇게 아무렇게나 툭툭 노나이프 탑젤을 올려주세요. 듬성듬성 한번 올리고 큐어한 다음에 2차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도록 다시 한번 작업해주면 더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그대로 60초 큐어할게요.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노나이프 탑젤이 발린 곳에만 파우더를 쓱쓱 문질러 주세요. 스펠 브러쉬로 짜글짜글거리게 언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 아래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꼼꼼히 잘 치대줘야 파우더가 예쁘게 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역 이상으로 파우더가 넘쳐나면 나중에 후반 작업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만 예쁘게 파우더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파우더가 다 발렸다면 더스트 브러쉬로 남은 파우더를 털어내고, 혹시 아래쪽에 묻은 파우더가 있다면 엄지에 물티슈 감아서 예쁘게 쫙 닦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파우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위쪽 마블을 많이 가리게 되었는데요. 이것까지 처음에 고려해서 마블 구도로 잡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이걸 보완해 줄 거예요. 브러쉬에 젤을 묻힌 다음에 왼쪽 상단이 풍성해 보이도록 한 군데에 점을 찍고 아래쪽에도 툭툭 얹어주고요. 또 왼쪽 상단에 툭 얹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얹어놨던 젤을 조금 풀어주고 있고요. 펼쳐서 이렇게 됐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 그 다음에 골드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브라운 컬러가 얹어진 곳에 테두리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그 브라운 컬러의 사이사이를 골드 라인으로 가녀리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브라운 컬러를 바르지 않은 곳에도 약간 여백이 많다면 슬쩍슬쩍 라인을 더해주셔도 괜찮아요. 브라운 컬러를 올리기 전에 레이어를 한 겹 깔아놔서 훨씬 입체감이 살아나고 예쁘답니다. 라인을 큐어하고 노나이프 탑 젤로 오버레이 한번 가볍게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내장형 브러쉬에 파우더가 묻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우더 전용 오버레이용 탑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꼼꼼히 바르고 60초 큐어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이 좋은 노나이프 탑 젤을 한번 바르고 60초 큐어하면 이 아트는 끝입니다.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계가 좀 나눠져서 그렇지 하는 방법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는 방법 알고 보니까 제 손에 있는 엄지랑 중지도 어려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쉬워 보이죠? 이 사지에 있는 골드 띠 같은 것도 파우더 사용해서 한 거예요. 세필 브러쉬로 탑젤 덜어서 모양 만들어주고 그 미러 파우더 찌그리 만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